밀엄으로 꾸렁이를 유인해 봅니다. 그리고 밀엄을 창문으로 떨어뜨립니다. 평소에 꾸렁이가 이 테이블에서 창문으로 잘 점프하니 밀엄이 있으면 더 잘할 겁니다. 오히려 흥분을 해버리는 바람에 점프력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점프를 해야 한다는 공식은 완전히 잊은 채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합니다. 꾸렁이는 맛있는 걸 보면 생각을 해서 그 먹을 거에 다가가기보다는 그냥 그 먹을 것에 최대한 직진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치킨 배달을 받고 묶여있는 비닐봉투를 천천히 푸는 게 아닌 그냥 뜯어버리고 당장 먹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여기서 가? 못 갑니다. 꾸렁이는 다시 테이블로 올라와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합니다. 후이! 날다. 아니 아까는 잘 올라가면서 왜 밀어미 있으니까 못 올라가? 다시 테이블로 올라오게 합니다. 이제는 흥분해서 테이블도 못 올라옵니다. 평소 꾸렁이는 창문으로 그냥 올라가는데 왜 밀엄만 보면 흥분해서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먹을 거를 외치면서 운동을 하면 힘이 난다는 건 구라인가 봅니다. 아니면 신체 능력은 강화되지만 멍청해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꾸렁이만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꾸렁이는 그 발판을 이용해서 밀엄을 쟁취합니다. 그런 멋진 모습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일단 올라오기는 했는데 내려가는 방법도 밀엄과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꾸렁이는 평소에 올라오고 내려오던 곳도 밀엄으로 인해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발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발판을 쓸 머리는 있나 봅니다. 키위 대가리가 장식은 아닌가 보네요?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개 무거워!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꾸렁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보가 그랬다며. 여보가 갑자기 꾸렁이의 울음소리가 공중에서 들렸다며. 확인해보니까 여기에서 이러고 있었다며. 사실입니까? 스파이더맨 꾸렁이를 네. 확인하기 위해 다시 꾸렁이를 오케이. 테이블로 올라오게 합니다. 아니. 자, 일로와! 테이블은 올라왔고 다음은 창문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까와 같은 발판이 없이는 올라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점프를 할 것 같았지만 안 될 것 같은지 하지 않습니다. 올라. 그래서 세계 최고의 비스트 조련사인 제가 꾸렁이를 다시 창문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좋아. 이제 밀엄으로 유인시켜 실제로 방충망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지 검증해봅니다. 오!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꾸렁이는 저기 유리문이랑 창문이랑 방충망 사이를 들어가서 했어. 아 여기 안으로? 어. 올라와! 나이스 잘했어. 모든 검증이 끝난 비스트 조련사는 갑자기 졸려졌습니다. 잠을 자러 가는 비스트 조련사와 그 비스트 조련사를 따라가는 미어캣입니다. 여자친구가 조심히 카메라를 들고 따라와 봅니다. 비스트 조련사는 당당히 포즈로 햇빛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다가갑니다. 비스트 조련사는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을 합니다. 안녕? 꾸렁이도 다시 햇빛을 받으며 지금은 놀고 있지만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쿠키 영상 거기 좋아? 고마워 좋아해줘서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궁둥짝 궁둥짝